이번 회가 무슨 해인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바로 정해년 황금돼지인데요. 이 중에서 뭐 돼지띠신 분은 없으시죠? 여기 없죠. 네, 없으신 거죠. 예. 이 돼지띠를 맞아서 고로 연예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이 돼지띠 스타들이 멋진 활약을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들 중에서 이 돼지띠인 전혜빈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돼지띠라고 하기에는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인 그녀인데요. 2007년 과거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네. 이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웨이브를 하는 거예요? 찍지 마세요. 진짜 웃겨. 정말 다시 뻣뻣하시네요. 네, 웨이브 춤을 원한다고요.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분이 등장합니다. 올해를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 두둥실 떠오른 황금돼지를 빛낸 돼지띠 스타 전혜빈 씨를 한 번도 만나봅니다. 보이지 않던 그녀가 2007년 황금돼지를 만나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거 있죠? 저랑 똑같아요. 정말 노력했는데 말이죠. 안 되네요. 대한민국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 전혜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등장도 웨이브로 등장을 하십니다. 혜빈 씨가 돼지띠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2006년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이번 연도에는 제가 정말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해볼 작정으로 돼지띠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돼지띠니까 행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못질을 하시네요.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웨이브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을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요. 좋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겠다. 네. 그럼 딱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아 정말요? 웨이브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뻣뻣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눈빛으로 우선 강렬하게 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튕겨주시는 거예요. 저거였어요. 이 친구가 웨이브를 했나 뭔가 섹시한 느낌이 든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웃긴데요? 다시는 안할 거예요, 이제. 눈빛이 좋아요.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뭐, 세트도 있고. 네. 예, 굉장히 편안한데. 그죠. 보시다시피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듯한 세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네. 브라이언 씨의 이번에 후속곡, 1년의 겨울에 살아라는 노래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맡았어요. 뮤직비디오 안에. 주인공? 네. 여주인공. 그래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또 굉장히 아픈 사랑을 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을 맡아왔고요.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이기우 씨세요. 브라이언의 후속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만난 전혜빈, 이기우 씨. 이 전혜빈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가 살짝 흉내를 내봤는데요. 바로 그렇더라고요. 네, 잠시 후 진짜 전혜빈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째 표정이 아주 차가운 표정이 얼음 봉지 저리 가라고요. 게다가 아나무인의 성품까지.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가지고 있어갖고 사랑을 하면 녹아버려요. 심장이? 심장도 녹고 저도 녹아요. 다시 전혜빈 씨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자기 더 예뻐지셨죠.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똑같이 실제로 놓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목숨을 걸더라도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 마음입니다. 와우 멋있다. 지금까지 혜빈 씨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좋아했던 이성이 있었어요? 뭐 아직 어려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했던 순간만 단 진심이었던 거예요. 모든 뮤직비디오의 설정이 그러하듯 사랑해선 안될 사람 전혜빈 씨가 점점 사랑을 느껴가는데요. 친하기도 친한데요. 네. 회사 갔죠. 노 길런티로 혹시? 그게 제일 큰 가슴앓이죠. 같은 회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런티 없이 우정으로 하는 거죠. 우정으로. 네. 우정 얘기를 하신 노래 표정이. 네, 우정이에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몰입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이 연기자로서 굉장한 2007년에는 빛을 발할 그런 배우도 진짜 그러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2007년에 특별한 기회가 없으세요? 사실 제가 2007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돼지의 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돼지띠잖아요. 황금 돼지띠. 네, 황금 돼지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많이 연습했던 결과만 보여드려도 전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2007년 황금돼지를 맞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켠 전혜빈 씨. 네, 안녕하세요.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전혜빈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요. 2007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매력적인 혜빈이와 뜨거운 겨울 함께 하세요.